이번 시간은 등산의 가장 기본적인 장비 등산 스틱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여기에 연관된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스틱을 없이 산행을 하게 되면 하체 운동만 하게 되는 것인데 등산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30%의 상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등산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 스틱을 제대로만 사용하게 되면 약 20%의 에너지를 절약하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등산 스틱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돌려서 잠그는 방식의 그 등산 스틱이 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눈이 있는 곳에 다녀오시면 이렇게 분해하셔갖고 여기를 마른 면으로 깨끗이 닦아주셔야지만이 고장이 안 나고 오래도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버 형태, 그 다음에 원터치 방식이 있습니다. 요 밑에 요거는 터치 방식이고요. 요 위에는 네버 형태로 내 높낮이를 조절해서 잠그고 그 다음에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이런 원터치 방식을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이 등산 스틱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20%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손목걸이인데 이 손목걸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당기시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 밑으로 당기시면 길이를 줄일 수 있고 위로 당기시면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걸이 길이를 적당하게 잘 맞추시는데 이 손목걸이를 착용하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남아있는 길이가 약 10cm 정도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걸이를 이렇게 위에서 편안하게 넣어서 손잡이를 잡으시면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무언가를 잡아야 될 때 얘를 놔야 되는데 얘가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다른 걸 잡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혹시 넘어진다라면 딱 넘어지는 위치가 엄지손가락이 부러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2차 사고에 유발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목걸이는 이렇게 위에서 끼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감아 잡으시는 겁니다. 길이는 섰을 때 이 팔의 각이 수평을 걸 땐 이 방향이 제일 좋고요. 오르막으로 올라갈 땐 이거보다 좀 이렇게 짧은 게 좋고요. 내려갈 때는 이렇게 긴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산의 지형상 오르막만 쫙 있고 내리막만 쫙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올라가기도 하고 수시로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길이를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팔의 길이가 직각이 되는 위치, 이런 위치로 딱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내 몸 뒤쪽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몸 뒤쪽을 향하고 있어야지 얘가 밀어주는 반동에 의해서 내 몸에 추진력을 얻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스틱은 두 개를 써야 됩니다. 하나를 쓰게 되면 하나에 의지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걸을 때 팔을 흔들죠. 이 팔을 흔들어주는 이유는 지면에 있는 발을 중심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회전축이 발생돼요. 이걸 모멘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을 반대팔이 나와서 그 모멘트 현상을 상쇄시켜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틱도 하나만 쓰게 된다면 그 하나만 쓰는 축으로 몸이 돌아가려고 하는 회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장시간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등산 스틱은 이렇게 꽉 잡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자 측면으로 보세요. 내 몸 뒤쪽을 밀어주고 있을 때 얘를 손목걸이에서 눌러주는 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쥐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누르고만 있다가 딱 밀어주게 되면 반대팔이 나오죠. 반대팔이 나오는데 얘를 끌고 올라올 때 주먹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걸쳐서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뒤에 있는 거는 밀어주기만 해서 내 몸을 반동으로 밀어주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움직이는 걸로 하면 그냥 밀고 끌고 하는 것인데 주먹은 절대 지는 게 아닙니다. 산행이 끝나면 휴대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이 끝나시면 배낭에 휴대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캡에 이렇게 씌어 있으면 안전해서 좀 저기 덜 위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캡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껴 있다라면 내리막이나 이럴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상태로 있다면, 이 상태로 있다면 뒤에 오는 사람이 혹시 넘어지면 이렇게 찔 수가 있는 거죠. 2차 사고로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밑으로 향하는 겁니다. 밑으로. 배낭을 보시면 이런 고무줄이 보일 거예요. 이 고무줄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 사이로 넣으려고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구멍 사이로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이 고무줄이 있으면 가운데를 이렇게 펼치세요. 이렇게 한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대편 고무줄을 이렇게 당겨서 중간으로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운데로 있으면 이렇게 당겨서 중간으로 놓으신 상태에서 배낭의 이 촉끝 부분이 배낭 끝 부분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간에다 놓으시면 맞은편에 있는 이 스트랩을 이 원에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원을 통해서 쭉 당긴 다음에 이 길이 조절하는 걸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에 놓으시고 반대편 고무줄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길이 조절하는 스트랩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휴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사용하셔야겠다. 그러면 요 길이 조절하는 버튼만 이렇게 눌러서 통과만 시키면 이렇게 이탈시킬 수 있고, 다시 휴대해야겠다라면 이렇게 이 고무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등산 스틱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런 기초적인 장비 사용하는 방법 제대로 숙지하신 다음에 산행하시면 즐거운 산행, 건강한 산행, 그리고 행복한 산행하실 수 있습니다.